the new The Makeup, The City of Seoul. It's Tuesday morning, July 8th. 저는 1979년도 미스 유니버스 마리차 샤할레로입니다. 1980년 아름다운 한국 수도 서울에서 열리는 1980년도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새로 선발되는 세계의 미인에게 왕관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미의 제전 1980년 미스 유니버스 서울 대회의 막이 열렸습니다. 세계의 미녀들이 밝게 웃으며 드랩을 내립니다. 오지 아프리카에서도, 인도양의 조그마한 섬나라에서도, 남미 대륙의 한 구석진 나라에서도 미의 사절들이 오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찾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는 아가씨가 있는가 하면은 이번 기회에 한국의 고유 문화를 조금이나마 알아가고 싶다는 미녀도 있었습니다. 미스 유니버스 80에 참가한 69개국 미녀들은 6월 29일 날 꽃차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육해공 3군 군악대의 경쾌한 행진곡과 망호국민학교 어린이농악대의 농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계속된 퍼레이드는 고층 건물에서 오색종이 눈이 뿌려지면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연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 우정어린 박수 환호를 보냈으며 미녀들은 원더풀을 연발하며 손을 흔들어 담례했습니다. 각국의 미녀들은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 묘비에 헌화하고 참배했습니다. 분향을 마친 해럴드 그레서 사장은 이처럼 국가 유공자와 선녀를 잘 모시는 나라치고 망한 나라는 없다면서 국립묘지의 웅대한 규모와 경건한 분위기에 한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8개조 4개 반으로 나뉘어 대회본부의 스케줄에 따라 관광과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의도에 마련된 6.25 동란 기념관을 찾는 미녀들도 있었습니다. 미녀들은 판문점을 방문,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분단 한국의 현실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갓 관광여행으로 알고 있던 미녀들은 판문점 회담장에 들어서면서 싸늘한 분위기에 말수가 줄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북한 지역이 바라보이는 유엔 측 초소 앞으로 이른 미녀들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와 도끼 만행 당시의 미루나무에 대한 안내장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26명의 미녀들은 육군 사관학교를 방문, 교장과 생도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연병장에서 베풀어진 육사 생도들의 화랑식, 제식훈련으로 보여준 생도들의 분열을 보고 미녀들은 원더풀을 연발했습니다. 분열이 끝나고 육사 브라스 밴드의 반주로 즉석 댄스 파티를 여는 등 생도와 미녀들은 한데 어울려 즐거운 한때를 가졌습니다.
정상천 서울특별시장은 각국의 미녀들에게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상천 시장은 최기화 대통령과 영부인 홍기 여사가 미녀들에게 주는 선물 금관 모형을 담은 문진과 실코옷감을 전달했습니다. 6월 28일 하오 8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평화와 우위, 신선의 제전 미스 유니버스 80의 막이 열렸습니다. 맑은 여름 하늘, 향긋한 생강차와 인삼차, 김치가 맛있고 생기 넘치고 친절한 사람들, 김씨, 이씨, 박씨가 많은 나라,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리. 영화 소개를 맡을 미스 서머 바톨로미우. 오늘의 메인 MC 황인용. 2017년도 미스 유니버스 마리사 사얄레로. 주최를 하게 되니까요. 네. 오늘 밤 헌장을 낭독해줄 미녀는 미스 코리아 김은정 양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스 유니버스 헌장, 미스 유니버스 선발 대회에 세계 여러 나라를 대표한 저희들은 평화와 정의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 세계 모든 국민들 간의 스포츠맨십과 우정과 선의의 고귀한 이상에만 오직 헌신할 것입니다. 1980년 6월 28일 1980년도 미스코리아 김은정. We, representing the countries of the world in the Miss Universe pageant, in order to further the cause of peace. Thank you for coming here. 마리자 사야네로 양이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you from Venezuela. Yes, I'm from Venezuela. Will I say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I am so happy to be here in Korea, and this is beautiful city, beautiful people. I will live forever. 한국 미녀들은 한국민에게 보내는 정성어린 선물을 정상천 서울특별시장에게 전했습니다. 세계의 미녀들은 자기 나라 특유의 민속 의상을 선보였습니다.
선수 의상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80년도 Miss Universe Best Costume Award winner. The third place is Miss Japan. Miss Japan.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The second place is Miss France. Miss France. Congratulations. 예, 네, 축하합니다. The first place is Miss India. How do you feel? Oh, I feel very great. 매우 매우 좋다고. Did he talk to you? Little bit. 조금 민속 의상상 최우수상 틀이라고 기대했답니다. TV무용단의 장고춤과 한국일보 어린이무용단의 탈춤은 개막식 분위기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미녀들은 남산의 팔각정에 올라 시가지를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백화점에 들려 고객들과 함께 쇼핑을 즐겼습니다.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킴의 패션쇼에 50명의 각국 미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의상은 실크와 슈폰 등을 소재로 한 드레스 슈츠 등 150여 점에 이르렀는데 미녀들이 천사처럼 걸어나올 때마다 객석에서는 열렬한 박수가 퍼져나왔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세계 미녀들이 미국의 인기 가수 도니 오스몬드와 함께 부른 한국말 배우기 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Tension and love, other words for you and me. Now we pay it back and we shall see. The eyes are new, the ears are sweet, the nose is cold, the hair more neat. Tension and love is deep. Speak Korean now, you see. You're doing well, you now can tell an advert from a noun. But you can bet that's nothing yet. The book is upside down. We're far from through. Other words for sky and sea. Now say the words right back to me. The sun is high, the air funky. Spring is warm, spring is deep. I love the sky, but not the sea. You speak Korean now, you see. The words are short and easy. I taught you just the best. I've shown you how, so ready now. Vocabulary set. Here we go.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띤 경연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은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녀들이 야회복 차림으로 선대고 있습니다. 이광표 문화공보부 장관은 69개국 미녀와 대회 임원들을 위해서 경회루에서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국악원 악사들이 연주하는 국악과 국립무용단의 화관무 부채춤을 감상하며 미녀들은 고궁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방문한 미녀들은 불국사에 들렸습니다. 불국사 교무 스님으로부터 아사달과 아사녀의 사랑의 얘기를 듣고 대웅전에 안내되어 부처님 앞에 합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주 박물관에 들린 미녀들은 에밀레종의 비화를 듣고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천마총에 들린 미녀들은 금관과 금제 허리띠 등을 자세히 보며 이렇게 훌륭한 문화유산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20여 명의 각국 미녀들은 한국의 민속촌에 들려 한국의 풍물과 풍습을 견학했습니다. 민속촌의 시장터에 들러 평상에 두 줄로 마주 앉아 빈대떡과 찹쌀 막걸리 등 우리의 고유 음식을 맛보며 별미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야외 공연장에서 농악을 관람하던 미녀들은 그 가락에 흥겨움이 절로 났는지 공연장에 뛰어들어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설악산 관광 중에는 농부들과 어울려 모심기도 했습니다.
한편 다른 미녀들은 서울 근교의 세한 자동차 공장을 찾아 작업복 차림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작업 라인에 들어가 작업하는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화학의 화장품 제조 공장도 돌아봤습니다. 분주한 일정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미녀들은 고국의 친지에게 편지 띄우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동해의 파도 출렁이는 설악산 해수욕장. 모래밭을 신나게 달려보기도 하고 풀장에서 더위를 식히기도 했습니다. 절경을 구경하고 촬영을 마친 미녀들은 모닥불 주위에서 즐거운 한때를 가졌습니다. 69개국 미녀들 모두가 서울 중심가의 맥주홀 월드컵에 초대됐습니다. 들며 특별히 마련된 쇼를 즐겼는데 한국 포프레스 가수들이 나와 합성을 결창하자 미녀들은 리듬에 맞춰 박수를 치며 환성을 올렸습니다. 흥겨운 디스코 파티로 열렸는데 미스 오스트리아 이사벨 밀라 양이 미스 디스코로 뽑혔습니다. 여기는 각국의 미녀들이 머물고 있는 신라 호텔입니다. 미녀들의 사진 촬영과 VTR 녹화는 유서 깊은 고궁과 관광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밝은 달이
헤엄청청 한 높이 떴네 옹태야 어쩔 시고 달도 판다 옹태야 물도 맑고 산도 좋아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옹태야 어쩔 시고 달도 판다 옹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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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시고 옹태야 달도 판다 옹태야 아침에도 저녁에도 모두 같이 노래하되 옹태야 어쩔 시고 옹태야 달도 판다 옹태야 여기는 경주의 호문단지입니다. 여기는 경복궁 향원절 앞입니다. 아, 사랑아, 아름답게 피어라. 이슬 젖은 아침에 활짝 핀 모란처럼 아 사랑아 아름답게 피어라 새파란 하늘 위에 여기는 비원입니다.
경복궁 경회로입니다. 7월 2일 밤에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미녀들 스스로가 동료들 가운데 가장 친절하고 우위 깊은 미녀를 뽑는 우정상은 미스 케이만 군도의 리알리아 워트러 양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진기자들이 선정한 포토제닉상은 미스 뉴질랜드 데리스 노들 양이 받았습니다. 유니버스 80에 참가한 미녀들 가운데 8명이 서울에서 생일을 맞아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미녀들에게 한국에서의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한국이 남과 북으로 갈렸어도 잘 살고 있는 것을 봤어요. 한국에 대해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좀 알고 있긴 했지만 와보니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모두 친절히 대해주셔서 여기서 지내는 동안 아무 불편도 없이 즐거운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인 줄 몰랐어요. 내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활기 있게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전 한국 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과 우리나라 춤은 너무 다르더군요. 춤 중에 부채춤과 북춤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또한 노르웨이 의상이 한복에서처럼 색깔이 다양하지 않아서인지 한복의 색상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한국은 듣던 것처럼 퍽 조용하고 깨끗한 나라였습니다. Bueno, en realidad a mí esto es un punto sumamente estratégico. Y a mí me pareció que había una seguridad increíble. 저도 첫째는 조용하다는 걸 들고 싶어요. 그리고 아름답고 훌륭한 문화유산이 많고 나는 어제 엄마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빠랑 함께 한번 와보시라고요. 한국은 참 좋은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굉장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으로 친절하고 예절 바른 것 같아요.
me causó una buenísima impresión porque me pareció una persona sumamente agradable y simpática. Eso es lo que yo pienso de él. ¿Qué es tu impresión de la montaña Sorda? Es hermosísima, aunque... 프라스자는 절경이더군요. 웅장하고 신비하고 아름답고 정말 황홀했어요. 또한 많은 사람을 만났고 선물도 많이 많이 받았어요. 저녁 파티에선 디스코를 신나게 추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친절히 대해주어서 멋진 추억이 됐습니다. Corea, gracias por acogernos tan. 나는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되었고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크게 존경받을 만해요.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없을 정도의 친절을 베풀어 주었어요. 따뜻하고 상냥한 한국 사람들의 친절에 감사합니다. 1980년 미스 유니버스가 탄생되는 7월 8일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미국의 명사회자 밥 바카와 명여가수 헬렌 오코넬의 사회로 화려한 막이 열렸습니다. 이 실황은 미국 CBS 텔레비전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 6억의 시청자에게 우주 중계되었습니다. Universe 판타 역을 맡은 12명의 심사위원들. 이들의 채점이 컴퓨터로 집계됩니다. 예선을 통과한 12명의 미녀들이 발표되겠습니다. Miss Scotland. Miss Sweden. Miss Puerto Rico. Miss New Zealand, Miss Panama, Miss Korea, Miss Canada, Miss Colombia, Miss Haiti, Miss USA, Miss Philippines, Miss Iceland, Miss Canada, Miss Canada, Miss Canada, Thank you.
드디어 다섯 명의 입상자가 결정됩니다. But right now, the stage belongs to Marietje for her traditional farewell walk. Howie, Miss Sweden. Tommy, Miss Philippines. Evie, Miss New Zealand. The first runner-up is Miss Scotland. Miss USA is Miss Universe. 1위, Miss Scotland. 1980년 Miss Universe 영예의 크라운은 Miss USA 션 웨들리 양에게 돌아갔습니다. Korea to become Miss Universe of 1980. Miss 색과 언어는 달라도 세계는 하나임을 입증한 Miss Universe 80 서울 대회는 이제 그 막이 내립니다. Miss 세계의 미인들이 한국에서 안고 가는 사랑과 인정의 씨앗은 멀리 세계 만방에 퍼져 결실될 것으로 확신합니다.